네, 마켓 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아,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선정적이기도 하죠. 3천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3천에 앞서서 2,400 안착이 확인돼야 되겠다 하는 게 오늘 장세의 흐름인데요. 조금 시장 흐름 조금 더 밀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00포인트 코스피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것인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만약 급락이 온다면 이 또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겨져서 또 기회가 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자, 소장님 이제 우리 마켓 리더도 자주 좀 도와주십시오. 예, 뭐,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 여러분들이 참 뭐랄까요, 좀 궁금해하시고 그냥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싶은 대목, 그나마 제가 시장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차 소장님이. 네. 자, 이제 2600 코스피 2600은 막 기보이랍니다, 다들. 네. 유튜브 들다 보면은. 네. 뭐 3000도 막 나와요. 예. 네. 제 경험상 이거는 불길해요, 조짐이.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러는데 다들. 근데 증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만은 다르다. 예,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항상 증시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번만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런 희망이 없으면 전혀 투자를 안 하시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투자 요인으로 끄는 게 희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희망이 아니겠는가. 뭐 3,000포인트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말 주식시장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불과 3월, 2월 달만 하더라도 이거 정말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는 다 무시하고 그래. 무조건 그냥 뭐 말만 하면 유동성 해서 3천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소장님도 워낙 그 주식계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유동성의 힘이 강하다라는 건 인정하죠. 그렇죠. 가장 무서운 게 수급이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건 기업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게 결국 코스톨라니가 산책하는 강아지와 비유를 했듯이 때로는 주인에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결국 주인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이 끝나야지 강아지가 혼자 도망가 버리면 그거는 뭐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미국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네. 소위 말하는 거 순환매 네. 지금 금년 들어서 순환매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정말 정신없이 정신없었어요. 예, 순환매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코로나19 이전은 저희가 벌써 다 잊어버렸죠.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코로나19 이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 순환매라기보다는 업종이 제한이 됐었죠. 언택트라는 이름이 붙으면 예. 언택트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비대면 지금도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길거리에 어제 주말에 나가보니까 차가 없어요. 맞아요. 뭐 그럴 정도로 네. 비대면이 현재 지금 활성화되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언택트라고 하면 IT 쪽도 언택트와 관련이 있네. 그리고 IT들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공유 경제가 사라지게 되고 자동차라는 걸 구입하다라고 보니까 2차 전지 시대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 시장이 결코 죽지 않았다. 음흠.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2차 전지가 올랐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창궐하다 보니까 백신 관련주들이랄지 네. 아니면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두어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목에 찼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쪽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여지없이 또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앞서도 소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뭔가 느낌이 안 좋다라는 조짐들
이런 것, 이게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떤 감이라는 게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에 한전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거 올라갈 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6% 올라가고 막 이럴 때. 한전 돈 나올 때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올라갈. 그러고 나니까 여지없이 지금 조금 조정을 지금 장세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그 가치주들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주말에 나온 기사 보니까 NH투자증권에서 물론 타 증권사를 제가 갑자기 언급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나온 그 리포트를 보니까 이 개인의 매수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 유동성이 풍부한 건 사실이지만 개인의 매수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오늘 여지없이 또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확연하게 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금년에 상당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 그 시젠. 예. 어떻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평가가 불가능하죠. 아, 평가 불가능. 네, 평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지금 다 일어났습니다. 진단 키트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진단 키트 정도는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문제는 진단 키트 이후에 백신인데 지금 진단 키트가 오히려 지금 현재 사업하는 제 친구도 올 한 두 달 전에 마스크 공장을 차렸습니다. 제 친구도 한 명. 예, 근데 처음에 차렸을 때는 정가를 봤더니 동창회 사이트에 이제는 할인가를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진단 키트는 이미 그런 몫이 됐다. 처음에는 진단 키트가 진단 키트만의 몫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여기저기서 진단 키트를 만들다 보니까 진단 키트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백신인데 백신이 과연 쉽게 나오겠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의료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한발 그 코로나19와 일본발 코로나19 그리고 일본에서도 몇 개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몇 개 변종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신 같은 경우 물론 만들면 매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을 맞는다? 이건 뭐 독감 백신과는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다 커버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라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소장님하고 하니까 진짜 스피디하게 하네. 현대차 최근 랠리. 네. 이거 설명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그 원래 작년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공유 경제라는 게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유 경제가 되면서 20대 30대가 차를 안 산다. 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현금을 막대하게 주고 사야 되는 지금 자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뭐 몇천만 원의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경제로 하면서 공유경제 시장이 커졌죠. 예. 커졌는데 코로나19가 그걸 확 바꿔놔버렸습니다. 그래, 이거 사업도 운때가 있어야 돼. 맞습니다. 예. 운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거를 읽어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또 구매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이제는 남이 쓰던 거를 내가 쓰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V자 반등을 준 것들을 현대차, 기아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들은 이제 많이 아십니다. 네네. 따라서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들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 기업의 CEO가 비전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거리가 된다. 네. 현대차가 꼭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된 게 정의선 부회장이 우리가 전기차로 5년 내에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그게 분기점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죠. 쟤는 왜 수소차만 할까? 전기차를 왜 안 할까 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6위를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6위를 달성한 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1위를 가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표이사가 뭐 하나 공문 내려오면 대표이사에 맞춰서 모든 것 조직이 바뀌는 것처럼 현대그룹은 이제 전기차로 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장의 인식을 확실히 심어줬고 여기에 또 차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분기점이 되는 현대차가 올라가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요. 사실 뭐 올랐다 해서 크게 펼쳐보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져서 예.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이 정도의 어떤 네. 그 변곡점을 맞았으면은 네. 이 정도 반등은 충분하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열려 있다.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이게 자동차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선호도에 대한 민감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G80이 독일차를 꺾었다라는 그런 신호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선호도가 일단 한번 생기면 사람들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꽂히면 그 자동차를 가격 불문하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독일차를 꺾었다라고 한다라면 나름대로 현대차는 우리가 과거에 K5가 나오면서 기아차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진짜 기아차 바뀌었다. 이런 식을 주는 것처럼 이제 G5는 저도 뭐 엊그제 차를 바꿨습니다만 사람들 물어보더라고요. G80으로 바꾸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이제 돈 번 사람들의 옛날에 뭐 그랜저인 것처럼 이제 그런 대명사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이왕 만드는 거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괜히 그 유튜브에서 그 어문 소리 안 듣게 맞습니다. 예, 좀 예. 서비스도 좀 잘하고 네. 괜히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은 이거만 뭐 기업 이미지나 맞습니다.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예. 이미지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야 예.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뭐 저기 정식 뭐 공영 언론에만 틀어막는다고 될 시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변했죠. 맞아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거. 예. 주구장창 1400포인트 중반까지 팔아졌겠고 네. 그 이후에 이놈이 2000 넘고 2200 올 때까지도 주구장창 팔았던 외국인. 네. 저 같으면 지금 사기가 좀 뻘쭘할 것 같아요. 이 외국인 입장이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얘기가 사라졌어요. 어느 그러니까. 순간부터. 예. 예. 바보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라면 주식시장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거 체크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 딱 끝났을 때 지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제일 먼저 3시 30분에 하는 게 뭡니까? 내 종목에 외국인과 기관 동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으면 그날 저녁은 좀 약간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팔았으면 속에서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지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말에 대단히 공감을 하실 텐데 그건 저도 그래요. 뭐 소장님도 그러실 테고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말이 좀 사라졌어요. 그리고 들어와도 너 오늘 들어왔네? 내일 들어올까? 이게 아니라 오늘 들어왔네? 그래 알았어.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개인들이 워낙 많이 사재끼니까.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는 저는 두 가지 때문에 못 들어왔다. 첫 번째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정신이 없었다 일단. 일단은 현금부터 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돈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왜 돈이 없냐? 글쎄요. 돈을 풀어놨는데 이 돈이 투자은행으로 흘러갔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당수는 우리가 기여하는 무슨 뭐 글로벌 펀드들 뿐만이 아니라 민간 개인들의 펀드 자금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우리가 기관이라고 한다라면 뭐 연기금을 따지는 것 외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습니까? 다 해지해서 직접 투자하죠. 그러니까 기관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국 기관도 현재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외국도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펀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돈을 빼는 경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덱스, 과거에는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는데 이제는 좀 판이 바뀌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 시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예측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시장이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테마주는 이거로 작전주입니까? 이거 작전주는 아닌데요. 테마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드리면 소장님이 저를 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감성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가치주 투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 나와 같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치죠. 그러니까 제가 A라는 주식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했으면 이준호 소장님 같은 분도 동일하게 그걸 볼 수 있을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테마주는 저보다 바보를 찾는 게임이다. 나보다 바보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겠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테마라는 게 정치인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인과 동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통한다라면 이 사회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뭐 한다라든지 테마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실적주라고 그러고 성장주라고 가치주라고 하지만 테마라는 것은 테마라는 어떤 뜬구름이 잡힌 거죠. 그거를 뭐 가치를 갖고 설명해라, 차트를 갖고 설명해라. 저는 설명 못합니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저는 설명을 못하는데 그래도 하지 말라 하라. 제가 감히 얘기 못하죠. 하시겠다라는 걸 하겠는데 저는 테마주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테마주를 안 한다라고 100% 보장을 못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주는 그 게임의 룰을 이해한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마는 테마가 살아있을 때 정치인 테마는 정치인 테마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는 이 테마가 살아있을 때만 매매를 해야지 테마주를 장기 투자한다? 남북경협주를 장기 투자한다? 아. 그건 저는 의미 없다. 아하. 그럼 테마가 사라지면 어떡하느냐? 칼 같은 손절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존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 테마는 존버, 테마 존버가 최악입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서 80%, 70% 깨진 계좌 그 종목이 있다라면 거의 80, 90% 테마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박살이 안 나요. 보통 우리가 박살이 나도 30, 40% 박살이 나지 50% 이상 박살 난 건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내가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만 먹고 나오겠지 라고 들어가셨던 테마주일 겁니다. 그러다가 물린 케이스. 맞습니다. 그 존버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제는 뭐 쌍스럽게 들리지도 않고 완전 막 일상 용어가 돼버렸어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지금도 이거 장 안 빠지나? 네. 좀 들어가게. 네. 지난번 3월 달에 못 들어가서 내가. 맞습니다. 통화를. 예. 자, 이거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혹시나 네. 코로나가 다시 뭐 창궐하네 뭐 어쩌네 너무 과하게 올라왔네 해서 조정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밑에서 받치고 기다리거든 선수들 들어올 거니까 안 팔고 네. 무조건 바이앤홀드가 최고겠네요. 전략은.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돈을 버신 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운칠 기삼이다. 운이 좀 통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물론 유동성이 풍부하고 밑에 사겠다라는 분들 못 샀기 때문에 사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는 수익률이 갈린다. 왜냐하면 종목과 업종이 이제는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이 얘기할 때는 처음에는 다 오릅니다. 그게 우리가 3월, 4월, 5월 지금까지 온 장이에요. 그렇지만 그다음부터 올라갈 때는 이제는 철저하게 이익 베이스로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금 흔들림이 있었어도 견디면 됐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가는 그 리스크 관리를 이제부터는 하는 투자자와 리스크 관리 관리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 올 겨울에 웃는 분과 아, 내가 역시 주식하면 좀 속이 쓰리다라는 분이 갈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네. 가시기 전에 30주짜리 약간 조금 좀 쎄하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네. 이 와중에 주목하고 계신 업종이나 종목이 저는 언택트입니다. 역시 언택트가 수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언택트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주식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증권업종. 증권업종? 네. 증권업종이 수익이 좋아요. 아, 돈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소장님 오늘 막 시원시원하게 저도 많은 궁금증이 풀렸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뭔가 좀 한두 마디 얻어가시는 게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